안녕하세요. 노영희입니다.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살아있는 새우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팔더라고요. 그거 가지고 무쳐서 술안주로 먹어보려고요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우선 먼저 새우를 손질할 텐데요. 새우는 대가리를 떼어내고 내장은 처음부터 안 빼셔도 괜찮아요. 껍데기를 벗겨주세요. 껍데기는 이쪽 배 쪽에 다리 있는 쪽에다가 엄지손톱을 넣고 이렇게 마디마디 벗기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대가리 뗀 거는 사실 싱싱해서 요걸 튀겨서 그냥 소금 뿌려서 요거 드셔도 되거든요. 근데 저희는 오늘 이걸 가지고 국물을 낼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소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튀겨 먹진 못하고 그냥 소스에다 양보할게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새우 껍데기 다 벗겼고요. 새우 껍데기하고 머리 가지고 국물 낼 거예요. 냄비에다 담아주세요. 지금 새우 껍데기하고 대가리하고 물 붓고 대파 잎 넣어서 끓여서 조금 졸여줄 거예요. 그래서 국물 내는 동안 새우 손질할게요. 이제 껍데기 깐 새우 손질할게요. 등 쪽에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내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. 이제 이렇게 등 가르고 내장 제거했으면 여기에다가 청주를 뿌려서 잠깐 비린내 제거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. 잠깐 한 10분 정도 둘게요. 이제 새우 무침에 같이 곁들일 채소를 채썰 텐데요. 양파하고 대파하고 빨간 고추, 풋고추 이렇게 네 가지를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새우 다지는 것처럼 다져서 한꺼번에 섞으셔서 하셔도 되고요. 얘를 채썰어서 고명처럼 얹어서 먹을 때 사각사각하게 한 번씩 씹히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채썰 건데 조금 채를 짧게 썰 거예요. 한 2cm 길이. 가능한 한 얇게 썰어주세요. 밥 한 찬으로 하실 때는 그냥 섞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저는 오늘 술안주로 먹을 거라서 섞지 않고 위에다 곁들일 건데 이걸 묻혀가지고 뜨끈한 밥 위에다가 얹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. 왜 새우장 같은 것들 많이 담가지시잖아요. 근데 저는 새우장은 조금 쫀득해서 덜 좋아하는데 요 무침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밥에 같이 얹어 드셔도 좋고요. 이렇게 전체 요리처럼 드셔도 되고 아니면 술안주로 드시면 더욱 좋고요. 그 다음에 대파도 한 2cm 길이 정도로 채 썰어주세요. 파채 썬 거는 물에다 담가서 매운맛도 빼고 진도 좀 빠지게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고추도 채 썰게요. 고추의 속에 있는 살을 포를 떠내시면 얇게 채 써는 게 가능해요. 고추는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포를 떠낸 이 안쪽을 위로 오게 놓고서 칼질을 해야 미끄러지지 않아요. 고추나 양파나 대파 같은 거는 양 조절하셔도 돼요. 다 하시지 않고. 그래서 풋고추하고 빨간 고추 한 개씩 채 썰었어요. 여기 지금 냄비 안에 새우 껍데기 삶은 물이거든요. 그거하고 그다음에 배즙, 양파즙, 매실청, 진간장, 액젓 조금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꿀 넣고서 걸쭉한 농도가 날 때까지 은근한 불에서 졸일 거예요. 처음에 센 불에서 한번 끓여주고 끓고 나면 불 줄여서 서서히 졸일게요. 여기 지금 소스가 끓고 있어요. 그래서 불 살짝 줄여놓고 이제 새우 다지기 시작할게요. 새우는 아까 등 쪽에 내장 빼고 청주 뿌려놨던 건데 송송송송 써세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입자가 있게 다질 거예요. 아주 곱지는 않게. 네, 이렇게 해서 새우도 다 다졌어요.
소스가 이 정도 농도 나게 졸여요. 그래서 얘를 이제 식혀서 여기에다가 양념을 섞을 거예요. 이제 이때 여기에다가 고춧가루하고 마늘 다진 거 섞어주세요. 그럼 이제 양념이 다 완성이 됐고요.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. 새우 다진 거에다가 참기름을 먼저 넣어주세요. 양념을 한꺼번에 다 넣으시지 말고 조금 남기고 넣어보세요. 이제 다 무쳐졌고요. 이제 술안주로 세팅을 해볼게요. 이제 새우 무침을 그릇에 담을게요. 함께 먹을 거라서 큰 볼에다 담고요. 요 위에다가 채소를 함께 담아낼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 무침은 담았고요. 새우 무침을 술안주로 먹을 건데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. 배추가 맛있어질 때라서 배추 속을 같이 곁들여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속만 준비를 했고요. 큰 거는 길이를 반 잘라서 아니면 그냥 먹는 사람이 본인이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얹어 먹어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꽂아서 내세요. 뭐 여기에 파프리카 꼭 배추뿐만 아니라 파프리카 같은 거를 곁들이셔도 좋고 새우를 얹어서 먹기에 적당한 채소는 같이 곁들여 내셔도 돼요. 그래서 여기다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새우 무침이 완성됐어요. 오늘은 매콤하게 무친 새우라서 국민술 쇠주를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 새우를 앞에 접시에다가 덜어 놓으시고요. 요 배추에다가 얹어서 드세요.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조금 더 간간해야 술을 부를 텐데. 딱 좋은데요? 네, 딱 맞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진부가 우에 얹어 먹어도 좋고요. 그냥 아마 김에다 싸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뜨끈한 밥이 생각나지 않아요? 네, 뜨끈한 밥이 우에다 그냥 턱 얹어가지고. 아니 진짜 새우가 되게 고급진 그런 맛이 나네요. 살찌면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새우 있는 철에만 해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새우 식감이 살아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곱게 다지는 것보다 조금 입자가 있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묻혀서 냉장고에 한 2주 3일 괜찮거든요. 좀 밥 위에다 얹어서 먹어도 되고 살아있는 새우는 달거든요. 아까 여기 꿀 조금 하고 매실청 조금 들어가고 설탕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. 새우 자체가 달아요. 또 요거 낼 때 뭐 된장 양념한 거 조금 같이 곁들여내면 채소 한 번은 새우랑 먹고 한 번은 그냥 채소랑 된장이랑 먹고 배추만 내지 말고 여기다 뭐 다른 채소 같은 거 같이 곁들여내면 술안주로 좋아요. 오늘도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